안녕하세요. 도봉사무소 김정아입니다. 네, 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현입니다. 왼쪽 킬거 블로킹! 아, 맞죠! 또 반대가 아, 왼손에 걸리네요. 천금 같은 블로킹! 다시 셋업! 박정아 끝냅니다! 리시브가 됐어요. 염혜선 백시 팁을 놓습니다. 김연경! 득점! 이만하진 않습니다. 직선 쪽의 공간인데요. 23, 3세트를 따내면서 안혜진 이동 공격 블로킹 막힙니다. 이러면서 다시 강타로 갑니다. 꽂힙니다. 백에이로 들어오는군요. 디그 성공. 넘어갔어요. 잡아야죠. 블로킹. 동점 블로킹. 수비를 했어. 왼쪽 퀵 오펜 꽂힙니다. 11대 9.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맞춰 뜨는데요. 수비가 됐어요. 많이 흘러가는 볼. 가든 대각 쪽밖에 없습니다. 들어갑니다. 몸이 킥오펜 넷커버 살렸습니다. 강타! 골코 들어가는 김연경! 의사님을 너무 이상하게 줘서 연경 언니한테 가서 사과하고 있어요. 이정수 뺏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 걸립니다. 서브 범실! 12대 13! 이때까지 이길 것 같았어? 진단 생각을 안 했어. 반드시 연속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과감해야 됩니다. 네. 오픈 스파이크! 뒤에서 올려줍니다. 짜잔! 왼쪽 퀵 오픈! 터치아웃 선언됩니다. 여기서 좀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사실. 이번 선택은 백시로! 넘어왔어요. 넘어옵니다. 김연경 다시 셋업! 박정아! 끝냅니다! 13대 14! 네, 지금 좋았어요. 한 사람마다 모든 사람 더 떨린 거야. 한 사람은 정신이 없으니까. 안혜진의 서브. 서브 잘 쳤어. 이 점수인데. 몸이 그리고 오픈 바운드가 됐어요. 뒤에서 올려주는 김연경. 염혜선 박정아 꽂힙니다. 승부를 듀스로 끌고 갑니다. 야 클러치방 맞네요. 예. 야 또 이 상황에서 박정아가 결정을 냅니다. 됐어. 어떤 느낌으로 때렸어? 이제는 역전의 기회 선택은 박정아 푸시로 갑니다. 뒤에서 더듬다가 왼쪽으로 올립니다. 연타 봐야 돼요. 이시카와 됩니다. 천천히 때릴 수 있게 올려줬으면 합니다. 1번이 바로 챌린지를 신청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속공이 앞속공이니까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와서 속공 떠주라. 매치 포인트 대한민국. 몸이 선택은 왼쪽 퀵 오펜. 수비가 잡아냅니다. 이번엔 김연경의 연결 왼쪽으로 많이 기었나요? 철회기 잡아냈고요. 언더핸드 연결 이 볼을 박정아 철회기. 결국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도쿄올림픽 8강으로 갑니다. 눈 뛰어왔잖아. 고생. 심정이 어땠어요? 선수들도 그렇고 다 진다는 생각을 안 해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항상 한 일전은 모든 선수가 더 잘 준비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겨야 8강을 확정 짓는 경기였으니까 또 막 이기겠다는 마음도 커서 더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점수 때 만약 내가 우리가 저기 있었으면 우리도 엄청 떨렸겠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저희도 계속 긴장하면서 어떻게 될까 이런. 하지만 저희는 믿고 있었어요. 저희는 클러치박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클러치박이 끝냈습니다. 그리고가 항상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 그런 말 많이 하고 안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이고 감독님은 예고 외적인 시간에는 지금 친구 같이 장난 쳐주시고 선수가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푸시해 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잘 배웠던 것 같고 많이 배우고 왔던 것 같습니다. 브라질이랑 할 때도 브라질 선수들이 너무 경기력이 좋아서 당황했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잘 조직력도 좋고 세르비아랑 할 때 피지컬이 너무 좋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은진이랑 이제 같은 방을 계속 쓰면서 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은진이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저랑 친해진 게 이번 올림픽에서 큰 수확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은진이랑 많이 친해진 게 올림픽에서 얻은 인연? 좋은 인연? 보고 싶다.
저는 정신이 없었고요. 끝나고 밤에 연락을 너무 많이 해줘서 이나언니랑 세아님을 비롯해서 팀분들이 다 응원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좋은 TV를 많이 찍고 많이 출연하겠습니다. 이나언니랑 세아님이랑 다른 많은 선수들과 즐거운 모습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즌 때 뵙겠습니다.